중국 귀족들의 사치향락은 옛부터 심각한 수준이었다. 귀족들의 사치는 황제들의 노골적인 권력 과시형 사치나 상인의 사치에서 보이는 번쩍번쩍한 생명력이나 강렬한 상승욕구 경향을 촌스러움에 급치하고 배타시하였다. 그들은 섬세한 미적 세계를 추구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뿌리에서부터 깊이 병들어 있는 듯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세련미를 추구하는 귀족 사치의 특성이다. 1. 세련된 미의식 귀족은 청유파에서 태어났다. 2세기 초 후한왕조 멸망에서부터 6세기 말 수왕조가 세워질 때까지 약 400년은 위진남 북조 시대이며 문화사적으로 6조라고 총칭되는 시대이다. 짧은 주기로 왕조가 흥망했던 이 시대는 혼란과 분열의 난세였다. 중국을 3분한 위, 5촉 3국 병립 상태는 위를 멸한 사마씨의 서진왕조 265년에서 316년의 전국 통일로 일단 해소되기는 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내란 때문에 국력이 약해진 서진이 북방 이민족의 침입으로 멸망하자 소란 상태에 빠진 화국을 피하여 강남으로 옮겨간 이주민들이 서진왕조의 일족인 이전의 황제 사마의 276년에서 322년을 옹립하여 타양에서 유랑 정권인 동진왕조를 세우기에 이른다. 이리하여 대체로 회수를 경계로 하여 북쪽은 이민족의 왕조가 지배하고 남쪽은 한민족의 왕조가 지배하는 남북분열 상황이 확정되어 300년 가까이 이어지게 된다. 더욱이 강남의 한민족 왕조만 보아도 약 300년의 남북분열 기간 동안 동진 317년에서 420년, 유송 420년에서 479년, 제479년에서 502년, 양 502년에서 557년, 진 557년에서 589년 등 다섯 왕조가 어지러이 교체되었다. 그야말로 난세에 극치였다. 그러나 실상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왕조의 주인이 바뀌어도 아랑곳 없이 항상 정권의 요직을 차지하고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면서 이 시대에서 저 시대로 굽힘없이 살아남은 귀족들이었다. 이 귀족들이 현란한 6조 문화를 탄생시킨 주인공이다. 6조 명문 귀족의 원류는 후한 말의 환관이 주도했던 부패한 정치 상황의 이의를 제기하며 역대 왕조에서 중추적 구실을 해온 청유파라고 불리던 저항파 지식인층이다. 거듭되는 탄압을 해치고 살아남은 청유파 지식인은 삼국지의 영웅 조조 155년에서 220년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라 판단하고 속속 조조의 위나라에 참가하여 천하통일 과정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조조 정권의 모든 요직은 무관을 밀쳐내고 청유파 지식인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류는 위에서 진으로 계승되었는데 조조 정권의 수뇌부로 변신한 후한말 저항파 지식인 중에서 산동성 낭사를 근거지로 하는 낭사 왕실을 비롯한 신흥귀족이 탄생하였고 이후 6조 시대를 통하여 세력을 자랑하는 문벌귀족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궁중의 식사가 맛이 없다. 귀족의 사치가 두드러지게 되는 것은 귀족의 자제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저항파 지식인이었던 선조들에 대한 기억도 흐려지던 서진 시대에 들어서부터이다. 서진왕조는 청유파 지식인으로 조조 산하로 들어가 서서히 기반을 닦은 사마의 179년 마이너스 251년, 그 장남인 사마사 208년 마이너스 255년, 이남 사마수 211년 마이너스 265년의 부자 세대가 음엄하고 주도 면밀한 준비 공작을 거듭한 끝에 사마소의 장남 사마염 236년 마이너스 290년대에 이르러 위 나라를 무너뜨리고 탄생시킨 것이다. 서진 왕조는 출발에서부터 전망도 없이 패색이 짙었는데 귀족들은 배금주의에 빠져 사치 경쟁에 몰두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서진이 280년 위 5촉의 삼국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오를 멸망시키고 중국 전역을 일단 통일한 뒤 더욱 격심해졌다. 사마염 즉 서진의 무제는 당초 이러한 사치 풍조에 뭔가 제동장치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서진왕조의 창업의 1등 공신 중한 사람으로서 위진 교체기에 사회교의 규칙 위반이나 반체 제적 행위를 단속하는 사람에 해당로서 놀라운 수완을 발휘한 하증까지 사치산매로 세월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규제를 단념했다고 전해진다.
하증은 식도락으로 재물을 탕진했는데 곰이 당기는 음식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하루에 1만 전이나 썼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증은 입이 매우 고급스러워 궁중 요리까지 맛이 없다고 젓가락도 대지 않을 정도였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우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오히려 자신도 사치에 몰이 모나라 궁전에서 온 강남의 미녀에 빠져 색을 밝히다가 애석하게도 단명하기에 이른다. 찐쌀 말린 것을 연료로 사용하다 세상이 온통 사치 풍조의 회오리에 휩싸이는 가운데 서진의 귀족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발한 사치 행태를 연출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온갖 정열을 쏟았다. 진나라 시황제나 수나라 양제와 같은 최고 권력자인 황제들은 무인의 황야를 혼자 걷고 있는 형국이어서 경쟁의 원리가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귀족 그것도 명문 귀족은 가문이 명예를 건 자존심이 미천이 되었다. 위진 귀족의 에피소드 모음집 세화신화의 태치편은 가문의 명예를 걸고 경쟁을 벌였던 귀족의 사치 행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일례를 보자. 왕개가 쌀을 쪄서 말린 것으로 밥을 짓자 석승은 양초로 밥을 짓고 왕개가 푸른 능견으로 안감을 댄 보라색 비단천으로 길이 40리 약 17km가 되는 장막을 만들자 석승은 50리 약 21km나 되는 비단 장막으로 대응하였다. 석승이 산초나무를 벽에 칠하자 왕개는 적석지를 벽에 칠하였다. 왕개 연대미상는 무제의 어머니 동생이며 석승 249년 마이너스 300년은 서진왕조 창업공신 석포의 아들이다. 이 두 사람에다가 왕제 연대미상늘 합한 3인은 서진의 사치를 대표하는 인물이며 삼파전이라고 할 만큼 사치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다. 이 에피소드의 초점은 왕개가 찐쌀 말린 것을 연료로 쓰면 뒤질세라 석승은 양초를 쓰고 석승이 산초나무를 벽에 칠하자 왕개는 적석지를 칠하여 대항하는 등 비싸거니와 본래의 쓰임새도 아닌 물건을 이렇게 무턱대고 연료나 도료로 소비했다는 사실이다. 사람 저주로 키운 돼지 왕제의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는 사치의 탐닉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왕제는 무제 사마염이 살아있을 적 자신의 집을 방문하자 그를 대접하는데 모두 청보성 유리의 옛 이름으로서 당시에는 칠보 중 하나였다. 그릇을 사용하고 백여 명 남짓한 시녀는 전부 비단 바지와 우도슬 입고 음식물을 손으로 받쳤다. 삶은 돼지고기가 맛과 빛깔이 아주 진하여 여느 맛과 달라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무제가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왕제는 사람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무제는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식사를 끝내지도 않고 가버렸다. 이것은 왕개나 석승도 쓰지 않은 방법이었다. 왕제는 오나라 토벌에서 큰 공을 세운 왕혼의 아들로서 무제의 사위였다. 돼지에게 사람 젖을 먹여 키웠다는 이야기는 결코 유쾌한 이야기는 못 되는데 이제거나 당시에는 이런 것이 최고 사치의 하나라고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실제로 찐쌀 말린 것이나 양초를 연료로 하여 지은 밥과 사람 젖을 먹여 키운 돼지고기가 맛이 좋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지만 서진 귀족들은 이와 같이 값비싸고 진귀한 재료를 눈에 띄지 않는 연료, 도료, 사료 등으로 사용하여 소비하는 것이야말로 사치의 진수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사치 형태가 기묘함의 정도를 더하면서 사치에 물든 귀족들의 감각도 역시 세련에 세련을 거듭하여 이상한 데까지 예리하게 되어갔다. 앞에서 얘기한 하증도 이 름난 식도락가이자 미각의 예민함을 대표하는 인물은 아무래도 순욱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순욱은 어느 날 서진 무제의 연회 석상에서 죽순을 먹고 밥을 청했다. 그는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오래 써서 낡은 나무를 장작으로 만들어 지은 것이다.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몰래 사람을 시켜 조리장에 가서 물어보게 하였는데 실제 오래된 마차의 각목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앞서 말한 찐쌀 말린 것이나 양초를 연료로 하여 밥을 짓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천재적 미각의 소유자는 사용하는 연료 등
조리 과정을 중시하는 풍조에서 생겨난 셈이다. 순옥은 미각뿐만 아니라 음악적 감각도 뛰어났으며 서화와 물건을 감식하는데도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는 인물로 비서관 궁중의 도서를 관리하는 비서성의 장관으로 일할 때 전환시기 유향의 별록에 기초하여 궁중 서적을 분류하거나 하남성에 있는 급군의 오래된 무덤에서 나온 죽서를 정리하기도 하였다. 대단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었다. 다만 순옥은 이러한 미적 감각이 뛰어난 것과는 정반대로 보신을 위해서라면 무제에게 아첨까지 일삼는 등 염치고 체면이고 가리지 않아 뜻 있는 사람들의 빈축을 샀다. 어쨌든 위진 시대의 귀족은 후수라는 석승도 그러하지만 한통 속으로 묶을 수는 없는 다양한 행태를 연출했다. 카타르시스를 위한 사치 당시의 귀족들이 사치를 다투어 찐쌀 말린 것이나 양초를 연료로 사용하는가 하면 하증처럼 궁중의 유리는 맛이 없다고 입에 대지도 않는 등 황제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들의 행태는 귀족들이 얼마나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며 일세를 풍미하였는지 잘 보여준다. 귀족들의 사치벽은 보이지 않는 곳에 사치를 부리고 진귀한 소재를 소모품으로 흔적도 없이 써버리는 것으로 시대의 기념비적인 만리장성이나 대우나 건설로 권력을 과시한 황제들 리사치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여기에는 틀림없이 농후한 폐폐적인 분위기를 띈 귀족적 미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의식이 뭔가 범인과는 다른 일을 하여 남에게 주목받기를 원하는 마음의 화려함과 결부되어 더욱더 세련됨을 응축한 사치 경쟁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치 경쟁에는 뭐니 뭐니 해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귀족들은 대체 어디에서 자 금을 충당했던 것일까? 석승 왕계 왕제 즉 사치 3인방의 경우 왕계는 무제의 숙부 왕제는 무제의 사위라는 식으로 왕실인척으로서 이를테면 금이 떨어지는 나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당연히 자금이 넉넉했을 것이다. 석승은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엄청난 데다가 자신이 꼬북성 형주의 자사 장관로 재직하고 있을 때 원정호는 상인들을 위협하여 강탈한 금품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고 전해진다. 위진시대 귀족들은 대개 정치권의 요직을 독차지하고 권모술수를 부리던 고급 관료이며 강력한 군사권까지도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화조풍어를 즐기며 문화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대만족하는 이른바 귀족적인 존재는 결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은 사마씨가 네 대에 걸쳐 반대 세력에 대하여 가차없이 피해 숙청을 단행하며 조씨의 위나라를 야금야금 멸망으로 몰아넣었던 위태로운 위진교체기에서도 재빨리 대세를 파악하고는 목숨을 걸고 사마씨에 가담하여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석승이 산적과 흡사한 행위를 하거나 순욱이 역겨울이만치 어처많은 인간이라 하여도 결코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위진 시대의 귀족들은 후한 말 저항파 지식인으로서 도의적 고결함을 자랑하던 선조들과는 달리 선비가 지켜야 할 지조와 절제마저 내팽개치고 세상 물정대로 힘의 논리에 적극 순응하며 살아남은 어딘가 깊은 곳에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러한 정신적 상처를 해소하려는 무의식의 작용으로 철저히 탕진하며 당치도 않은 사치 경쟁을 벌여 카타르시스를 얻으려 했을 것이다. 중국 제1의 수전노 왕융서진 시대의 귀족들 사이에는 석승 등으로 대표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 경쟁을 벌이는 부류가 있는 반면 돈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축제와 재산 증식에 광분한 수전노 귀족이 또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귀족 사회에는 화려하게 재산을 날려버리는 자 오로지 모으기만 하는 자 어느 쪽이건 돈이 있으면 날개가 없어도 날 수 있고 발이 없어도 달릴 수 있다. 노포지음 전신론는 식으로 돈이 없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과 진배 없다는 노골적인 배금주의 논리가 판치고 있었다. 명문귀족 낭사 왕씨 일족이었던 왕융은 사마씨 세력이 나날이 강해지던 위나라 말귀죽 림치련 노장사상의 무의자연 이념을 모토로 일체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사마시 세력에 합류를 암묵적으로 거부했던 일곱 선비의 일원이었는데 훗날 사마 정권의 순회로 변신한 경력이 있다. 수전노 인간의 일화를 모은 세화신어 검색편은 굴절된 수전노 왕융의 모습을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사도 왕융은 신분도 높고 집과 대지 업무소 치는 사람 기름진 눈 수력 재분기 같은 재산이 아주 많아 낙양에서 견줄만한 자가 없었다. 증명서와 장부 정리에 쫓겨 언제나 부인과 함께 등불 밑에서 주판을 놓고 있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초월하는 것을 첫째가는 덕목으로 꼽았던 중림칠연의 정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또한 이런 이야기도 있다. 왕융은 수전노였다. 부리던 아랫사람이 결혼할 때 포토 탄장을 선물했는데 뒤에 새삼스럽게 그 대금을 청구하였다. 수전노 왕융은 수전노로서의 세간의 평을 은근히 즐긴 듯한 면도 있었다. 이 밖에 전해지는 일화는 다음과 같다. 왕융은 집들에 심어져 있는 오얏나무의 열매를 비싼 값에 팔곤 했는데 다른 사람이 씨앗을 입수하면 장사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오얏열매의 중심 부분의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팔았고 딸이 시집갈 때 사돈댁에 수만 전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기 전까지는 친정 나들이 온 딸을 외면하였다고 한다. 역시 수전노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이다. 수전노형의 왕융은 귀족의 퇴폐적 미의식을 사치 경쟁으로 유감없이 발휘한 석승 등의 사치 3인 방관은 아주 대조적이다. 하지만 사치형이든 수전노형이든 단순하고 평범한 것을 거부하고 무엇이든 독특한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정열을 쏟아부어 범인과는 다르다는 세상의 평판을 얻으려고 한 점은 한결같았다. 서진시대 귀족들이 지옥으로 굴러떨어져도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황금 제일주의에 빠져 돈을 펑펑 써대는 사치를 부리거나 그 반대로 매우 인색하게 굴지라도 결코 그들이 현실주의자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든 몇 개의 에피소드처럼 귀족들은 한 가지 사치를 부리거나 인색하게 굴 때 거기서 풍겨나는 뉘앙스와 다양하고 풍부한 각가지 표현 형태를 중시하였으며 본질적으로 금전을 노리게 삼아 자신만의 독특함을 추구하는 추상적인 유희를 즐겼다고 할 수 있다. 곡물이 없으면 고기 죽을 먹으면 된다. 당시 귀족 사회에서는 배금주의적 풍조와는 정반대로 청담이라고 불리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담론이 크게 유행하였다. 여기에 박차를 가한 것이 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오석산이라는 마약이었다. 귀족들은 약으로 기분을 한껏 띄우고는 밤새도록 지칠 줄도 모른 채 뜬구름 잡는 말에 유희에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석산을 석종유, 석류왕, 백석영, 자석영, 적석지 등 다섯 종류의 광물을 복잡한 과정을 거쳐 조합한 상당히 값비싼 물건으로 이후 육조 시대를 통하여 귀족의 상징처럼 애용되었다. 요약하자면 서진시대 귀족들은 사치 수전노 풍조 마약을 복용하면서까지 청담에 빠지는 일등 그들이 보이는 행태는 동일한 정신적 토양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이다. 서진 왕조는 성립 당초부터 불안정한 체제였는데 모든 사람들 눈에 그 기반의 취약함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귀족들은 위진 시대의 교체기에 받은 정신적 상처와 아무리 애를 써도 눈사태처럼 무너져가는 시대의 흐름을 막아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현실 도피 충동에 사로잡힌 채 추상적인 유희에 몰입하였다. 따지고 보면 재산 증식이나 사치 경쟁도 그 일각에 불과하였다. 이런 와중에 무죄 사마염이 죽자 팔왕의 난이라 불리는 피부치간에 서로 먹고 먹히는 사마 일족의 내란이 발발하여 순식간에 서진 왕조는 공중분해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무제의 뒤를 이은 장남 해제의 우둔함이 최대의 악재였다. 해제는 내란과 더불어 토지가 황폐해져 백성이 잇따른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곡물이 없으면 어째서 고기죽을 먹지 않느냐고 물었다는 이야기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참으로 어이없는 인물이었다. 팔왕의 난의 원흉을 해제의 무능을 구실로 넉살 좋게 앞에 나선 부인 가후였다.
권세욱의 화신인 가훈은 음모를 꾸며 잔인하게 반대 세력을 쳐나갔는데 이것이 혼란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서진은 팔왕의 난이 수십 년간 계속되어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른 시점에서 북방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명맥을 다해 마침내 한민족 왕조는 화북에서 강남으로 이동하기에 이른다. 귀족들의 불길한 예감이 적중한 것이었다. 왕위지와 고계지를 낳은 동진 귀족의 정신주의. 그러나 명문 귀족은 위나라에서 서진 왕조에 이르기까지 자산들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놓고 있었으므로 한민족의 지배 영역이 회수 이남으로 제한되고 동진 왕조가 성립된 뒤에도 그들의 우월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초 동진 왕조 자체가 화북에서 이주해온 귀족들의 연합으로 성립된 정권이므로 낭사 왕씨나 태원 왕씨 나아가서는 양하사씨 같은 명문 귀족의 세력은 한층 강력해질 뿐이었다. 동진 귀족의 경우 서진 귀족과 같이 돈을 펑펑 쓰는 물질적인 사치는 세련되지 못한 촌스러움에 급칠하고 경멸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치는 결코 찬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었다. 물론 대대로 내려온 영지나 재산을 버리고 겨우 살아남아 부랴부랴 강남으로 피난왔기 때문에 특히 동진 성립 이후 당분간을 아무리 귀족이라고 하여도 물질적인 사치 따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 동진 왕조의 기반이 확고하게 다져지자 귀족들은 물질적인 사치는 접어두었지만 사교 모임을 날로 화려하게 만들어 나갔다. 그들은 청담이 일세를 풍미하는 가운데 언어 감각의 셀 연됨과 뛰어남을 서로 다투고 평범한 대화에서도 색다른 기질을 살려 줄곧 익살을 떨고 감각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오석산을 앞다투어 복용하였다. 이렇듯 물질보다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동진의 귀족 사회 분위기는 귀족들의 미의식이나 예술 감각을 더욱 세련되게 하는데 힘을 기울였고 서성이라 불리는 왕이지 307년 365년아 화성이라 불리는 고계지 346년 407년을 낳기에 이른다. 왕이지는 명문 낭사 왕씨 일족이지만 정적 태원 왕씨 일족인 왕술과의 알력에 혐오를 느껴 50세를 눈앞에 둔 355년에 과감하게 정계를 은퇴 산천의 경치가 빼어난 회계군 산읍면 절강성 소흥시에 은둔하였다. 그의 최고 걸작이라 일컬어지는 난정시서는 정계 은퇴이 연전인 353년 3월 3일에 당시 회계 군수였던 왕이지가 그곳에 살고 있는 명사들을 모아 산읍면 교회 명승지 난정의 별장에서 곡수유상 굽이쳐 흐르는 시냇물에 술잔을 띄우고 순서대로 잔을 건져 올려 자작시를 읊는다. 연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후 참석한 사람들의 작품을 정리하여 난정시를 묶어냈을 때 서문으로 첨부한 것이다. 금곡연회와 난곡연회 서진시대 석승의 금곡시서는 교회의 별장에서 연회를 열고 참석자의 시를 묶어 정리하면서 서문을 붙인 것이다. 이것은 296년 하양일 금곡관 하남성 맹현 서쪽에 있었던 석승의 호화로운 별장에서 왕후라는 인물의 송별연을 열었던 때의 것으로 왕이지의 난정시서의 선례로 꼽을 수 있다. 석승은 호화로움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자주 연회 자리를 옮겨 높은 장소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기도 하고 물가에 늘어서 앉기도 하였다. 이동할 때에는 검은고 금슬고대 중국의 현악기로서 항상 검은고와 합주되었다. 금슬의 연원 생황 관악기의 하나 축태로 만든 검은고 비슷한 악기 등 모든 악기를 수레에 실어 나르고 수레를 멈추는 것과 동시에 일제히 연주하도록 하고 각각 시를 지었다고 금곡시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악기에 반주를 넣어 흥을 돋우는 대규모의 화려한 연회였다. 이에 반해 왕이지의 난정 연회 쪽은 이 땅에는 높은 산험한 보물이 무성한 숲길께 뻗어 난 대나무가 있다. 또한 좌우에 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며 맑게 흐르는 시냇물이 있어서 이것을 이름하여 유상곡수라고 하고 그 물가에 나란히 앉았다. 사죽관연에 성대한 연주는 없지만 잔을 비워 시가를 읊으면 풍악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은 없다. 난정시서는 식으로 의식적으로 호사스러움을 배제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아름다운 자연과 마주하고 생각하는 것을 시가로 표현해내는 조촐한 자리였다.
금공 연회와 난정 연회의 차이점은 동진 귀족들의 사치나 미의식이 서진 귀족들의 벼락부자 취향의 현란함을 탈피하고 어떻게 세련미를 높여나갔는지 잘 보여주는 예이다. 그들의 별장 이름에 자연스레 드러나 있듯이 그것은 바로 돈에서 난으로 사고의 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왕이지의 난정시서는 동진의 화년 369년-404년이나 강태종 599년-649년 등 후세 수집가들의 표적이 될 정도로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왕이지의 글은 그가 살아있던 당시에도 평판이 높아 호사가들 사이에서 서로 가지려고 다투었는데 왕이지는 전혀 무관심하였다. 예를 들면 왕이지가 어느 서생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 집에 있던 나뭇결이 매끌매끌한 책상에 마음이 끌려 그 위에서 붓을 휘달려 글을 써내렸다. 행서와 초서가 반씩 섞인 훌륭한 솜씨였는데 훗날 아무것도 모르는 서생의 부친이 무심코 그 필적을 지워버려 서생은 매우 낙담했다고 한다. 또한 산책을 하는 도중 육각형의 대나무 부채를 팔고 있는 노파와 만났는데 그때 왕이지는 재미있게 생긴 부채 모양에 흥미를 느꼈는지 부채를 손에 들고 한 장에 다섯 글자씩 글씨를 썼다. 팔 물건을 아주 망쳐 놓았다고 볼멘 얼굴을 하고 있는 노파에게 왕이지는 왕후군의 글씨라고 하면 백전은 될 것이오 하고 타일렀다. 아니나 다를까 부채는 날개도 친 듯 팔리고 노파는 또 부채를 가지고 왕이지에게 달려갔지만 그는 웃으며 상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세간의 평판 여하와 무관하게 왕이지에게는 글도 일종의 즐거움의 대상이고 취미의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능의 극치 그림에 극치 바보의 극치 노련한 성인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서성 왕이지와는 대조적으로 화성 고개지는 대단한 기인이자 삼절할 사람이라는 것이 당시 한결같은 평판이었다. 삼절이란 제절 재능의 극치 화절 그림재주의 극치 치절 바보의 극치를 말한다. 속임수처럼 보이는 환상술에 열중한다든지 광적인 서화 수집광 환연에게 그림을 사기당해도 그 그림은 너무나도 훌륭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신령과 교감하여 승천해버렸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하곤 했다. 또한 고개지의 치절을 드러내는 에피소드는 일일이 헤아릴 수 없다. 상식을 벗어난 기벽과는 정반대로 고개지의 그림에는 천재적인 면이 있는데 특히 대상의 특징을 정교하게 포착해낸 인물화에 탁월하였다. 고개지는 배의 초상화를 그릴 때 뺨 부분에 세 가닥의 털을 그려넣었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고개지는 이렇게 말했다. 해는 슬기롭고 날새며 글이나 말의 조리가 분명하여 시원스럽고 훌륭한 견식이 있었다. 이 털이야말로 그 견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을 보는 사람이 곰곰이 뜯어보니 과연 세 가닥의 털을 더함으로써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없을 때보다 한결 나은 듯이 생각되었다. 새와 신어 교회편 확실하지는 않지만 고개지 그림에 혼이 들어있는 듯 살아있는 모습과 똑같게 그려내는 섬세하고 뛰어난 화법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동진에서 제일 가는 수집가 환연이 고개지의 치절을 이용해 마구잡이로 그림을 뺏으려 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환연은 동진왕조 찬탈 직전까지 이를 도모했던 동진 중기의 거물환운 312년-373년의 아들이다. 그는 짧은 자복 장래에 활약을 기하면서 지금은 남에게 굴종하여 때를 기다림 기간을 거쳐 402년 동진 말기의 혼란을 틈타 병사를 일으켜 순식간에 수도 건강 남경을 점령하고 제위를 탈취했지만 3일 천하로 끝나 결국 패하여 죽고 말았다. 환연의 수집벽은 거의 병적이었는데 서원은 말할 것도 없고 남의 훌륭한 저택이나 정원까지 속임수 도박을 벌여 빼앗는 등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 그야말로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광적인 수집가였다. 광적인 수집가들 수양제와 강태종 광적인 수집가에 관해서 말하자면 수나라의 양제는 애서광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양제의 책에 대한 애정은 매우 각별해 다음과 같은 믿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양제서우 선현제였던 무덕사년 621년 당나라 왕조는 양제가 낙양에 관문전에 비밀리에 보관했던 귀중서 약 8,000권을 수도 장안으로 옮기게 하였다. 그 당시 나중에 시인으로 이름을 떨치게 된 상관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양제가 그가 꿈을 꾸는 베갯머리에 서서 어찌하여 내 책을 장안으로 옮기는 것이냐 하며 큰 소리로 꾸짖었던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제의 8,000권의 서적을 실은 배가 장안으로 향했는데 갑자기 몰아닥친 태풍이 배를 덮쳐 서적은 한 권도 남김 없이 유실되어 버렸다. 그런 직후 상관이는 또 양제의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양제가 아주 기쁜 듯이 내 책을 되찾았노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애서광의 귀기 서린 집념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나라 제2대 황제 태종 제위 627년-649년은 스스로 진서라는 왕이지전을 쓸 만큼 왕이지의 옹호자였으며 왕이지 글 수집광으로 전해진다. 태종은 왕희지의 글을 남김없이 입수할 것을 명령하여 2290-13-128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을 수집하였는데 유감스럽게도 양희지의 최고 걸작이라고 전해지는 난정시서만을 종적이 묘연하였다. 혈안이 된 태종은 난정시서를 수중에 넣으려는 1년만으로 8만 가지의 수단을 동원해 행방을 찾던 끝에 왕희지가 살았던 회계군 산음현 부근의 영은사에 비밀리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나 영은사 주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난정시서를 바치려 하지 않았다. 이에 태종은 사람을 시켜 왕이지의 다른 글을 영은사에 가져가도록 하여 주지를 방심하게 만들고 감쪽같이 속여 난정시서를 빼돌렸다. 수건을 푼 태종은 이 글을 그지없이 아끼다가 자신의 무덤에 묻도록 유언을 했다고 한다. 저승에 가서도 애서에 대한 편집광적 집념을 버리지 못했던 양제와 무덤에까지 난정시서를 가지고 갔던 당태종은 수집광의 집념이 얼마나 강하게 소유욕과 독점욕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양보다 질을 중시했던 사치 경향 봉진왕조는 거의 바보나 다름없었던 안제와 그를 애워싼 정부 관료의 부패와 하락사회 불안이 날로 심해지자 밀란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420년 환연의 난으로 인하여 마침내 종치 불을 찍었다. 안제의 뒤를 이어 제위에 올라 송 왕조를 세운 인물은 환연을 물리친 무관유유였다. 이미 폐색이 짙은 동진의 사마정권을 단념하고 있던 권세 귀족들은 재빨리 변신하여 유유 정권에 협력하였다. 위진 교책이 이래 계속되어 온 귀족의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진 왕조의 동쪽 천도라는 역사적 사건을 사이에 두고 귀족들의 생활양식이나 미의식은 귀족시대에 막을 올린 서진에서 동진에 걸쳐 더욱 세련되어졌다. 사치 면에서도 서진 귀족들이 본의 위력에 바탕을 둔 사치 경쟁에서 카타르시스를 얻으려고 했다면 동진 귀족들은 왕이지의 난정연회가 상징하듯이 쓸데없는 허식을 배척하여 마음의 양식을 쌓고 정신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바꾸어 말하면 귀족들은 본을 듬뿍 쓰며 온갖 것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섬세하고도 우아한 문화적 우수 집단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물량 작전이었던 황제들의 사치와 이면을 강조하는 사치 경향이 두드러졌던 서 진귀족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처음부터 귀족들이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귀족들의 질중시 흐름이 동진에 이르러 물량 작전 따위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촌스러움의 극치라고 치부하게 되었고 물질보다 정신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우수한 귀족문화를 꽃피우게 되었다. 2. 여자들의 환상공간 송대 이후의 새로운 귀족들 중국 고전 백화 장편소설의 최고 걸작 홍루몽은 18세기 청나라 상류사회 대귀족의 화려한 생활을 묘사한 작품이다. 엄밀히 말하면 대귀족이라는 표현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중국 사상 문벌 귀족이 출현한 것은 3세기 중엽인 위나라 말기이며 이후 그들은 육조시대를 통틀어 대대로 황제를 보좌하는 정권의 요직을 차지하며 일세를 구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특권 계급으로 서 문벌키족은 당나라 618년-907년에 들어와 점점 내리막길을 걷다가 마침내 소멸하기에 이른다. 송나라 960년-1279년 이래 귀족을 대신했던 부류는 국가시험인 과거에 합격하여 등용된 고급 관료였다.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관계에 입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료는 일대로 제한되었으며 세습 귀족과는 아주 달랐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함께 송나라 이후 사치의 주역도 귀족에서 고급 관료 나아가서는 진신 원래는 공을 세워 이름을 날리고 재산도 제법 모아서 관료 생활에서 은퇴한 뒤 향리로 돌아간 사람들을 말한다우로 바뀌었다. 명나라 1368년-1644년도 중반기 이후가 되자 일종의 지방호족이 된 진신 특히 강남의 중에서 세련미 넘치는 별장이나 정원을 소유하고 서화를 수집하거나 1만 권의 장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였다. 그들은 물론 귀족 계층은 아니었지만 생활 양식이나 미의식이 귀족화되었던 것이다. 홍릉홍은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온 귀족 문화의 본질을 응축한 것이다. 홍릉홍을 쓴 조설근은 정말로 극적인 운명의 전환을 경험한 인물이다. 그의 선조는 명왕조를 멸망시키고 청왕조 1644년-1911년을 세운 만주족이 중국 본토를 노리고 남하하자 나자 항복하여 포에 만주어로 노예라는 뜻으로써 청나라 정권에 들어갔다. 그러나 포인은 청나라 황제에게는 확실히 노예였으나 사회적으로는 황제의 신복으로서 힘을 행사하였고 지위도 매우 높았던 것이다. 특히 조설근의 증조모가 청조 제4대 황제인 강희제 제위 1661년-1722년의 유모였기 때 문의 조씨 집안에 대한 강희제의 배려는 각별하였다. 이 덕택으로 증조부 조세가 강남의 견 직물생산 총감독에 해당하는 강령직조에 임명된 뒤 3대 사인에 걸쳐 연달아 이 직책을 차지하게 된다. 남경을 본거지로 하는 강령직조는 대단히 수입이 좋은 직책인데다 직물업 총감독이라는 간판 이면에는 이제 갓 성립된 청왕조를 위해 반청의식이 강한 강남의 정세를 탐색하여 황제에게 자세히 보고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관료제도 바깥쪽에 있지만 황제와 직결되는 이 중요한 자리를 세습한 것은 조씨 집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힘과 부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홍릉홍 퇴락한 귀족 조설근의 잃어버린 시간 조씨 집안은 조설근의 조부 부인 1658년-1712년의 시대의 전성기를 북구하였다. 조인은 교양이 높은 탁월한 인물일 뿐 아니라 강남에 행차한 강희제 일행을 네 번이나 남경 자신의 집으로 맞이하여 방대한 연회를 열 정도로 재력 또한 대단하였다. 그러나 조인이 세상을 떠나고 10년 후 조가의 비호자였던 강희제의 시대로 막을 내리고 옹정제가 즉위하니 조씨 집안의 운명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옹정제 5년 1727년에 공금 횡령으로 고발당하여 재산 몰수 처분을 받고 조씨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다. 나이 어렸던 조설근도 호사스러웠던 생활에서 일순간 빈궁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후 죽는 그 순간까지 조설근의 삶에는 볕이 들지 않았다. 불우한 조설근은 실제로 대기족 그 자체였던 조씨 집안의 영광에서 몰락의 과정을 문학적 창작물로 구체화하는 대대적인 작업에 몰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홍릉홍은 바로 조설근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퇴고의 퇴고를 거듭한 피나는 창작의 나날은 조설근의 수명을 단축시켜 홍릉홍은 결국 미완인 채 끝나버렸다. 홍릉홍 120회 중 조설근 자신이 직접 쓴 것은 80회까지이고 후반부 40회는 조설근의 구상을 기초로 고학이 집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완으로 끝났지만 조설근이 사력을 다해 집필한 홍릉홍은 중국 고전 소설사의 우뚝 선 금자탑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조설근은 홍릉홍의 주도면밀한 허구적 상황을 설정했는데 시대와 장소 일단 장안으로 되어 있으나도 명백하지 않고 무대가 되는가가도
단지 계곡 공신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가가 일쪽에 화려하고 웅장한 저택은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시조인 영국 공가 인의 자손으로서 네 대째 후손인 가진을 당주로 하는 영국부 팔동쪽 저택이며 또 하나는 가인의 동생 가원의 자손으로서 현재 세 대째 후손인 가사를 당주로 하는 영국부 서쪽 저택이다. 홍루몽의 이야기 세계는 후자인 영국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남성 지배 논리를 거부한 남자 가보옥, 홍루몽의 주인공 가보옥은 영국부 당주 가사의 동생 가정의 차남이다. 비공자 가보옥은 용모뿐 아니라 머리도 아주 총명한 소년이었는데 다만 성격이 좀 기괴했다. 그는 여자는 물에서 나온 몸이고 남자는 진흙에서 나온 몸나는 여자를 보면 상쾌하지만 남자를 보면 냄새가 나서 가슴이 울렁거리고 역겹다 제2회 고 공언할 뿐만 아니라 금능시비체라고 불리는 미모의자매나 종자매 나아가서는 시녀들과는 잘 어울려 즐겁게 노는 반면 어른스런 남자가 되기 위해 필수인 사소오경 공부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남자이면서도 남성의 지배 논리를 외면하는 가보옥과 개성적인 미소녀들이 만들어내는 복잡 다양한 모습이 홍루몽의 중액을 이루고 있다. 홍루몽의 최대 특징은 수십 명에 달하는 가족과 수백 명에 이르는 하인들로 구성된 가가라는 백가족의 내부에 초점이 맞추어진 점이다. 내부이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 여자들이며 외부적인 존재인 성인 남자들은 존재 자체가 아주 희미하게 다루어졌다. 두 개의 영국부를 합한 가가 전체의 최고 권력자는 영국부의 당주인 가사 그리고 가정의 어머니이자 가보옥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가모태사군이다. 그러므로 가보옥의 부친 가정이 소녀들과 어울려 놀기만 하는 아들을 항상 언짢게 여겨 어떻게든 근성을 뜯어고치려고 했으나 가모가 손자 가보옥을 극진히 아낌으로 경솔하게 손을 댈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예를 들면 광대에게 마음을 빼앗겨 제정신을 잃고 시녀와 문제를 일으킨 보옥에게 화가 난 가정이 울분을 풀 겸 보옥을 호되게 꾸짖자 대노한 가문은 보옥을 감싸 성인이 된 아들과 정을 심하게 몰아대며 그가 두 번 다시 보옥을 때리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하여도 도무지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너는 나를 돌볼 생각이 없는 것이야. 그렇다면 이 집을 나가 보옥을 데리고 남경가가에 비어있는 집이 있는 애라도 가겠다고 씩씩거리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마침내 진퇴양난에 빠진 가정은 엉엉 울며 가모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편이었다. 귀족 사치의 백과사전 이러한 예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가가 일족에서 가장 윗세대에 속하는 가모는 말하자면 가가의 대모이며 보옥의 엄부 가정대 그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는 아들로서 다만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홍루몽이 묘사하는 대귀족 가가의 내부 세계는 대모인 가모를 정점으로 구성된 여자 중심의 세계였다. 결국 소녀를 치고하게 여기고 새 속에 물든 남자를 혐오하는 가보옥은 그의 감각과 가치관을 높이 평가하는 대모의 비호 아래 여자들 세계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허락받은 특권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홍루몽은 호화로운 의복 공들인 유리 사치스런 일상용품 세련미를 응축한 듯한 정원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구석구석을 묘사하여 귀족사치 백과사전이라고 부를 만한 일면이 있다. 더욱 특징적인 것은 사치를 실컷 향수하는 주인공이 역시 여자들이라는 점이다. 여자들은 어떤 의복과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여성인 왕이봉 당주 가사의 장남 가연의 처을 예로 들어보자. 금실로 꿴 진주와 여러 가지 보석으로 치정을 곁들인 머리를 틀어 올리고 다섯 마리의 봉황이 각각 입에 진주를 물고 있는 모습을 한 갈래 지은 비녀를 꼽고 목에는 웅크리고 하는 교룡과 합하여 만든 진주를 장식으로 한 순금 목걸이를 걸고 치마에는 넙치 모양으로 새긴 장미색 옥을 정반대의 색깔의 녹색 실로 꼬아 달고 있다. 몸에는 꽃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나, 비들을 금실로 수놓고 꼭 맞게 만든 진홍빛 외제 공단 저고리를 입고 더우기 위에서부터 은서 모피를 안감으로 대고
오색 실로 모양을 낸 옅은 회청색의 예복을 걸쳐 입고 있으며 밑에는 꽃을 흩뿌린 도안으로 얇고 보드라운 비취색의 바탕이 쪼글쪼글한 비단 치마를 입고 있다. 제3의 6조 귀족도 무색해질 정도의 우아함이다. 더욱이 글짓시 대화인 시혜를 개최하여 시제를 겨루는 인물은 임대옥 보옥의 부친 쪽 사촌 누이. 보옥이 가장 사랑하는 소녀이나 설보채 보옥의 모친 쪽 사촌 누이. 임대옥의 경쟁자를 비롯한 소녀들인 것이다. 이 소녀들은 공부를 싫어하는 보옥 따위는 발 밑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교양과 감각이 뛰어났다. 이러한 홍루몽의 이야기 구조는 대모인 가모가 군림하는 백가정 내부의 여자 세계에서 여자들, 특히 미혼 소녀들의 물질적 정신적 사치 행태를 그려낸 것으로 중국의 전통적 사회 구조를 문학이라는 범주를 매개로 하여 송두리째 뒤집어 보여준 것이다. 그렇지만 성적 차이를 불문하고 가정 안에서 윗세대를 무조건 존중하고 어머니의 힘을 그지없이 높이 받드는 것은 실은 예로부터 내려온 중국 전통이었다. 어쨌든 부모에 대한 효행은 유교 사상의 기본 이념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홍루몽의 특징은 가모의 어머니의 힘을 극단적으로 강하게 그려내고 또한 모든 여자들을 남자에 괴이치 않는 자신과 힘이 있는 존재로 형상화한 점이다. 홍루몽의 작자 조설근은 유교사사의 효행 이념을 역으로 취하여 또 하나의 이념인 남존여비 사상의 존립 기반 자체를 부정해 버림으로써 자신의 반골 정신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여자들의 천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가의 소녀들이 화려한 나날을 보낸 무대는 영국부 안에 만든 대관원이라 불리는 큰 정원이었다. 대관원은 원래 가보옥이 누이로 궁중에 들어가 비비가 된 원춘이 친정 나들이 올 때 맞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영국부의 한켠에 만든 정원이었다. 이 대관원은 석승의 금곡원이나 왕이지의 난정처럼 경치가 빼어난 명소를 골라 지은 별장과 달리 도회지 한가운데에 만든 완전한 인공정원이다. 인공정원은 제한된 공간을 절묘하게 꾸며 세계를 모형으로 연출한 것이다. 우선 대관원의 문을 들어서면 돌연 흙을 모아 만든 축소판 산이 앞길을 가로막는다. 이 산이 없다면 정원 속의 경치가 한눈에 들어와 아무런 매력도 없어져 버립니다. 제17회의 가정에 말하고 말했다. 이 축소판 산을 돌아가면 각양각색의 기괴한 모양을 한 거대한 흰 돌들이 무리지어서 있고 돌 사이로는 작은 길이 구불구불 이어진다. 축소판 산으로 전모를 가리고 길을 구불거리게 하여 거리감을 나타낸다. 이것은 이른바 중국식 정원의 기본적인 공간처리술이다. 대관원은 이런 기본 구조에다 더욱 특이한 것은 곳곳에 맑은 물이 흐르게 되어 있어 산 넘고 물 건너 거닐다 보면 나무와 꽃으로 이어지던 사위에 어느덧 요소요소 독자적 풍모를 띤 아름다운 건물이 홀연 출현하도록 되어 있다. 확 트인 지점에 당당하게 우뚝 선 정전 푸른 대나무 숲이 펼쳐진 곳에 흰 벽으로 단장해 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세련된 몸집의 소상관 입구에 진홍색 해당화를 심고 반완도 정교하게 세공된 가구들로 장식하여 호화롭기 이를 데 없는 이홍원 두약과 향무를 비롯하여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향초에 둘러싸인 우아한 향무원 꽃이 무리지어 만개한 수백 그루의 살구나무와 어우러진 소박한 시골집 풍의 도향촌 등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온갖 다양한 취향을 이 건물들이 실현해낸 것이다. 대관원은 산이 있고 계곡이 있으며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건물이 있어 그야말로 정밀하게 설계된 세계의 모형인 것이다. 가가가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 대관원에는 원춘 왕후의 친정 나들이가 끝난 뒤 보옥과 그 이 자매와 종자매들이 각각 시종을 거느리고 살게 된다. 귀공자 보옥은 호화로운 이홍원에 날카롭고도 섬세한 임대옥은 세련된 소상관에 임대옥과는 대조적으로 균형 감각이 뛰어난 냉정한 설보채는 우아한 향무원의 보옥에 죽은 형가주의 과부 형수 이화는 시골집 풍의 도 향촌에 각각 거처했던 것이다. 공간 환상의 극치 대관원에는 특권적 존재인 보옥 외에는 여자만이 거처할 수 있고 그것도 소녀와 과부로 제한된다. 대관원은 남자의 분위기는
조금도 풍기지 않는 완벽한 소녀들의 정원인 것이다. 대관원은 왜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홍루몽의 이야기 구조와 깊은 관계가 있다. 홍루몽의 소설 세계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고옥과 여기에 등장하는 소녀들은 원래 천상의 여인 세계 태어 환경의 주인이었는데 지상 세계로 내려가고 싶은 소망을 버릴 수 없어 인간으로 태어나 가가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대관원은 꿈의 나라 태어 환경을 그대로 지상에 옮겨다 놓은 셈이다. 조설근의 상상으로 태어난 대관원은 지상에 내려가고자 하는 천상세계의 꿈과 환상의 정원인 태어 환경과도 겹쳐지면서 결국 이중의 의미에서 환상의 정원이 된다. 정원이란 본래 인간의 공간에 대한 환상에서 기초하는 것이 아닐까? 공간을 설계하여 나무나 꽃을 심고 혹은 산을 축소하여 만들고 또한 시냇물을 흐르게 하는 등 상상을 구체화해 나간다. 몰락한 가문의 조설근은 자신이 설계한 공간 환상을 실현해낼 자금이 없으므로 오로지 붓으로 대신하려 했던 것이다. 보고들은 훌륭한 정원의 기억을 더듬고 가꾸어 되살려낸 환상 정원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환상의 소녀들을 살게 한다. 이렇듯 대관원은 조설근의 못 이룬 꿈의 결정체임과 동시에 인간에게 가능한 공간 환상의 극치까지 보여주는 것이다. 호화롭기로 치자면 이토록 호화로운 정원은 없을 것이다. 예술의 경지에 달한 음식 사치 홍루몽에 함축되어 있는 귀족의 사치는 대관원뿐만 아니라 의식주 등 모든 영역을 빠뜨리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서 음식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 하루는 유 할머니라는 시골 노파가 가가를 찾아왔는데 가지를 완전히 가공한 가상이라는 요리를 대접받고 맛이 너무 좋아 깜짝 놀라는 장면이다. 제42회. 그 유 할머니 딸의 시간은 왕씨인데 왕부인 보옥의 어머니과 왕이봉의 친가이고 역시 대귀족인 왕씨 일족과 성씨가 같다는 점 때문에 각고 대우를 받고 있었다. 노파는 가상을 먹으면서도 도무지 그 재료가 가지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그렇게 만드는 비결을 묻자 왕이봉은 이렇게 대답한다. 간단해요. 가지를 따서 껍질을 벗겨 깨끗한 속살만 남기고 잘게 다져서 닭 기름에 튀깁니다. 따로 달게 가슴 고기와 표고버섯 친순 새로 도단한 죽순 마려 버섯에 일종 오향보관 다섯 종류의 향료를 넣어 두부를 조려 말린 것 가진 말린 과실을 모두 잘게 다져 가지와 함께 닭 스프에 넣고 약한 불에 끓인 다음 참기름을 조금 넣고 거기에 지게미로 만든 기름을 첨가하여 잘 섞어 항아리에 담아 엄중히 봉합니다. 먹을 때는 볶은 대조 닭팔 혹은 가 슴살을 주사위 모양으로 자른 것과 약간 섞으면 되죠. 이야기를 들은 유 할머니는 나무와 미타불 열 마리쯤 되는 닭이 들어가는구나. 그 때문에 이렇게 맛이 나는구나 하고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였다. 시간을 들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자르고 끓이고 섞은 다음 일정 기간을 봉해서 담가두는 이 조리 기술은 거의 예술적이며 연류의 공을 들인다고는 해도 그다지 식욕을 돋우지 못했던 서진 귀족의 요리법과는 천양지차이다. 하찮은 가지이긴 하지만 복잡하고 오묘하며 섬세한 맛을 낼 것 같은 느낌이 그를 통해서도 절로 느껴진다.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홍루몽 세계에 상징적으로 나타난 청조의 귀족들이 보여준 음식에 대한 사치는 단지 비싼 것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벼락부자 취미이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공을 들여 요리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예를 들면 보옥은 설보체의 오빠인 설반의 생일 잔치에서 돈으로 사는 음식물이나 의복은 결국 역시 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쓸 글씨나 그림이야말로 내 것이 됩니다. 제26회라고 하며 손수 만든 서화를 선물하려고 하였다. 또한 소녀들이 생일 선물로 준비하는 것은 거의 다 손수 바느질하여 만든 자잘한 도구였다. 물론 가가의 소년소년는 실내에서 거주하는 몸이며 정해진 용돈밖에 지닐 수 없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들이 비싼 물건보다 정성을 들여 손수 만든 것을 더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미의식과 가치관의 소유자임을 잘 알 수 있다. 귀족 사치의 특징 세련과 퇴폐 육조 귀족에서
홍노몽의 대귀족에 이르는 귀족들의 사치의 본질을 요약해보면 호화롭고 현란한 생활양식을 마음껏 누리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초월을 추구하여 돈과 바꿀 수 없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모가모를 정점으로 하는 홍노몽의 대귀족 가가는 대관원 건축으로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것을 기점으로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고 마침내 몰락하여 모든 부귀영화도 한바탕 꿈으로 사라져버린다. 대관원에서 웃고 소곤거리던 소녀들도 병약한 임대옥이 사랑하던 보옥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조설근이 지은 화려한 환상세계는 이렇게 얼어붙고 막을 내리는 것이다. 홍노몽은 근본적으로 불행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는 쾌락하기 시작한 대귀족 일가를 무대로 귀족 사치의 본질을 웅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설근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 보더라도 상당히 암시적이다. 6조 귀족에서부터 홍노몽에서 보이는 귀족들의 사치는 황제의 노골적인 권력과시형 사치나 다음 장에서 서술한 상인의 사치에서 보이는 번쩍번쩍한 생명력이나 강렬한 상승욕구 경향을 촌스러움에 극치라고 배타시하였다. 그들은 섬세한 미적 세계를 추구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뿌리에서부터 깊이 병들어 있는 듯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세련미를 추구하는 귀족사치의 특성이다.